것은 없는 데서 왔어요. 그 없는 데서 왔다가 없는 데로 가는 거야. 나무의 열매가 나무에서 온 게 아닙니다. 나무라고 하는 모체를 빌려준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빛에서 왔어요. 공기에서 왔고 우주의 에너지에서 그게 온 거예요. 우주의 에너지가 없는데 그게 열려요? 우주의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없는 에너지에서 와가지고 과일로 나타났다가 다시금 없는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가운데 존재하면서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주장한다. 자기 주장만 가지고 산다. 자기 주장만을 앞세운다 하는 것은 뭐와 같냐면 그게 기생충 의식이야. 내 뱃속에 기생충이 있다 할 때 그 기생충은 내 속에 있으면서 지목적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렇죠? 내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내 밥을 먹고 있으면서 제목적 가지고 살아. 내 호흡을 먹고 살면서 제목적 가지고 살아. 내가 호흡하지 않는데 제가 살 수 있어요. 내가 밥 안 먹는데 제가 살 수 있어요. 내 속에 있으면서 제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걸 기생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 세상 속에 살면서 내 이익과 내 주장과 나만을 앞세우고 가는 사람이 그 의식이 뭐냐? 그 기생충 의식이에요. 그게. 그래서 해탈이라는 게 뭐냐? 해탈은 불교적인 용어인데 해탈은 너무 간단해요. 나를 버리면 그게 해탈이죠. 나를 버리면 너를 얻어. 나를 주장하면 너를 잃어버려. 부모의 마음이, 그 부모라는 사람 자체는 해탈한 사람이 아닌데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은 해탈지심이야. 자식에게 못 이겨서 져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 하죠. 그걸 못 이겨서 집니까? 난 맛있는 게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자식을 먹입니까? 나는 좋은 옷 입기 싫어서 자식은 좋은 옷 입히고 싶습니까? 내 주장이 없어서 자식 앞에 내 주장 안 해요? 자식보다 더 커요. 내가 더 먹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내 주장하고 싶고 그런데 다 버려요. 그 해탈지심이야. 자식한테만은 그 마음을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으면 그게 해탈이죠. 그 마음을 못 가져 사람이 그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채우면 채우는 이 세상에 시장 가면 그릇, 집에 그릇이 있죠. 그 어떤 그릇이든지 채우면 다 채워져. 그죠? 그 그릇만큼 채우면 딱 채워져요. 그릇이 안 큰다니까. 자꾸 부으면 자꾸 그릇이 커지는 그릇이 없어. 그냥 그릇은 정해져 있어. 그래서 딱 채우면 가득 차버려요. 그 다음에 넘쳐. 근데 욕망의 그릇이라는 건 채우면 채울수록 그릇이 같이 커져. 100만 원 채우면은 처음에는 100만 원짜리 그릇이었어. 100만 원만 있으면. 그리고 천만 원만 있으면, 천만 원 채우면, 1억만 있으면 채우면서 자꾸 그릇이 커져요. 우리 동생이
아기를 늦게 낳았어요. 안 생겨서. 아기가 빨리 안 생기니까 모친이, 아이고, 딸이라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셨어요. 딸을 낳았어요. 저게 아들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나를 다스리면,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 전체를 다 채워도 안 차, 이게. 영원한 시간을 채워도 안 차고, 우주를 채워도 안 차. 그런데, 나를 다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시간과 공간이 딱 끝나버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재벌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 이러면 탁 들어오잖아, 이게. 감히.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안 돼봤으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어. 밖에 나가면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주민등록이 어디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게 감이 안 오지요. 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제일 높다고 칩시다.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해야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신 것은 최악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의 아들로 대접받았어요. 죄인 중에 잡범 중에도 잡범으로 대접받았어요. 십자가 사형이라는 게그 당시에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야. 왜냐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단두대는 그냥 목을 댕강 잘라버리면 바로 죽어버려. 못을 박아놓으면 며칠도 안 가. 이게 가장 귀한 분이 가장 최악의 마귀의 대접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단 말이야. 이걸 놓고 신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도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을 쓰고 왔으니까 그 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살려달라는 기도를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신학을 보고 나는 정말 분노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심청이 맛도 못해. 심청이가 저 아버지 눈 뜨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그게 구전문학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맛도 못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도 목숨을 구걸 안 해요. 인성 따위를 구걸 안 한다니까. 자랑스럽게 죽지. 예수님은 내가 어떤 위치라는 걸 알아요. 자신이 역사의 목적이라는 걸 알아. 이스라엘 역사의 열매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으로 왔어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태어난 결과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간 선지자들, 의인들의 희생을 알아, 피를 알아. 나를 위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왔다 간 선지자들이 흘린 피는 그게 하나님의 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흘리는 피가 아무 감각 없이 봐줘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자의 죽음이 아무 감각 없이 보여지냐, 이거야.
그러면 의인들과 선지자들의 그 순환과 피의 희생이 하나님은 아무 감각이 없이 그걸 봅니까? 그게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아픔의 배경을 아는 예수님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 많은 탕감의 제물을 치렀고 조건을 치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수고하신 역사를 내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라는 그 절박한 기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나라는 흔적 자체가 없는 기도예요. 예수라는 나라는 흔적이 없는 기도라는 거야. 완전한 해탈의 해탈지심이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아픔을 대변하고 원수의 불쌍한 미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어갔던 선지자의 그 배경을 생각할 때 나의 흔적마저 없는 기도예요. 그런 예수님의 기도를 두고 인성 때문에 하나님에게 구했다? 그런 예수를 믿습니까?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 할 수 있습니까? 애국자마도 못한 사람을? 조폭도 그리 안 합니다. 조폭도 자기 보스를 위해서 할복합니다. 내 자신의 흔적마저도 찾을 수 없는 길은 그런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서 메시아가 된 거예요. 자신의 흔적마저도 없는 게 뭐예요? 씨를 심으면 씨의 흔적이 없어지고 싹이 납니다. 나무에 불을 떼면 나무의 흔적마저도 없이 불이 얻어집니다. 나무의 흔적이 없어지면서 불이 얻어지고 초의 흔적이 없어지면서 촛불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야. 나 예수라는 흔적도 없는 기도다. 그래서 해탈이라는 건 뭐냐? 내 흔적마저도 없다. 종교를 믿는 게 뭐예요? 세상에는 완전히 내 주장 가지고 살아요. 내 목적, 내 주장, 내 욕망. 타락이라는 게 기생충의식이라니까. 하나님 품속에 있으면서 내 목적 가지고 살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서 내 목적 가지고 살아. 하나님 섭리와 상관없이. 내 속에 있으면서 제 목적 가지고 기생충이 산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를 만났어요. 종교를 만나서 나를 벗어나는 걸 배웠어요. 그나마. 그래서 종교를 통해서 진짜 나를 해탈하는 거야. 나를 벗어가는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 해탈해가지고 부분적인 해탈해가 종교에 들어와서 다시금 어떻게 돼요? 종교라는 틀 속에 딱 갇혀버려요. 이건 뭐와 똑같나 하면 알 속에서 새가 나와가지고 새장 속에 또 갇혀버렸어. 알 속에 딱 새가 갇혀있다가 부활을 해서 새가 나왔으면 이게 제가 마음대로 날아다녀야 될 텐데 이게 또 다시 새장 속에 또 갇혀버렸네. 십자가의 정신은 해탈의 정신입니다. 나로부터 완전한 해탈입니다. 내 본심이라는 것, 내 양심이라는 것, 그 본심의 흐름을 따라 내가 살 수 있다면 그게 해탈이에요. 본심의 중심은
나를 주장 안 하거든요. 본심의 중심은 나를 앞세우지 않아요. 본심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박수치잖아요.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박수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도 그걸 좋아할 줄 알잖아요. 그게 본심입니다. 그 좋아할 줄 아는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내 삶이 될 때 나를 다 넘어서게 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흔적마저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 흔적이 없는 기도다.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면서 내 흔적이 없는 구함이에요. 내 생사의 문제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살고 싶다는 의식이 아니야. 살고 싶은 것도 아버지 때문에, 살고 싶은 것도 너 때문에. 그 십자가의 해탈의 정신이 십자가를 믿는 기도여야 되고 정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